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폐막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한 아세안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제 매년 스타트업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째, 각국 정상들은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아세안의 잠재력을 가늠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8개 나라에서 1억 명 이상이 이용 중인 승차 공유 서비스 그랩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성공 사례입니다. 싱가포르의 유니콘 기업 그랩은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의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는 조립주택이라는 혁신 기술을 개발했고, 캄보디아의 북미버스는 운송시장에 공유경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아세안에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체 60%를 차지하는 35세 이하의 청년 인구와 해마다 5%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양산업이든 비디오 대여업체로 시작해 세계 1위의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한 넷플릭스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In total, our shows have been filmed in 19 cities in Korea and 12 more across Southeast Asia, including Bangkok, Penang, Bali. 문 대통령은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를 연례 행사로 만들어 벤처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빠르면 한 아세안 스타트업 기구가 내년에 출범할 예정인데 의장국을 놓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9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을 담은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한편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한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내일 APEC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개최됩니다. 장관급에서 올해 정상급으로 격상돼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정부는 메콩강 유역 5개 국가와 유지해온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수자원 개발과 환경 보전 등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세안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이른바 항공 자유화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김해공항의 항공 노선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역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이게 새로운 기회이면서 또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잇따라 오픈스카이, 이른바 항공 자유화에 합의했습니다. 운항 횟수나 기종 제한을 풀어 어느 항공사든 자유롭게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각각 주 4회와 주 5회로 제한됐던 상황. 앞으로 어느 공항에서든 무제한 직항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나라를 통해 제3국으로 가는 경유 노선도 확대 신설돼 저렴한 값에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현재 김해공항과 싱가포르를 직접 잇는 국내 항공사는 제주항공 단 한 곳뿐. 브루나이 역시 인천공항으로만 연결됐지만 앞으로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본행 여행객 감소로 적자 늪에 빠진 저비용 항공사에겐 노선 다변화 기회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 노선들은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브루나이 노선 같은 경우도 올 연말께 이제 부정기 노선 취향을 통해서 시장성을 조금 발리, 자카르타 등 관광 비즈니스 수요가 큰 곳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와 항공 자유화에 합의한다면 아세안 10개 나라 모두와 하늘길 자유화 시대를 열게 되는 셈입니다. 한 7, 8월부터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공급력 증대나 노선 자유화, 항공 자유화 쪽에 논의를 했을 텐데 그쪽 나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만 이번 합의가 외국 항공사의 저가 공세로 이어져 국내 항공사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엇갈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한국당 해체를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이
이대로라면 이 PK 지역에서도 한국당의 총선 전망은 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란 단서를 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김서연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의 지금 모습에선 희망도 회생도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생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당 해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당 해체를 통해 마련된 빈 공간에 새로운 이들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 비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당 쇄신책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양적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대로면 PK 지역에서도 한국당의 총선 전망은 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PK 지역에서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국 사태가 한창 정점에 달했을 때 비해서 다시 원상 복구되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이한 전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기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자신의 불출마 선언을 폄훼하는 거라며 일축했지만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여지를 남겼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재 맡고 있는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5선을 지낸 선친에 이어 3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금정구의 내년 총선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어목했던 70, 80년대 군사정권 아래에서 부산 민주화운동 선봉에 섰던 고호석 씨가 별세했습니다. 지독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부마항쟁, 유월항쟁 등 부산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위해 최근까지 힘싸우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민주화운동 역사의 산증인 고호석 씨가 6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을 맡은 이른바 불임 사건의 피해자로 79년 부마 항쟁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이 30대를 보냈습니다.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사실 대부시기도 하고 아주 큰 별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석 선생님의 그 마음이 나는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수차례 구속과 투옥을 반복하면서 고문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확 잡으러 오고 도망가고 숨고 막 늘 그런 꿈만 꾸고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고 일어나 보면 막 빈혈 때문에 막 별이 번쩍번쩍번쩍하고.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그는 87년 6월 항쟁에서 다시 선봉에 섰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국 최초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부산의 6월 항쟁을 이끌었습니다. 교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부산 민주화운동 역사의 재조명을 위해 애쓰던 그는 결국 고문 후유증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의욕을 다 살리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것 섭섭하겠지만은 또 거기에 천국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다 감사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해 2월 어쩌면 마지막 인터뷰가 될지도 모르겠다며 남긴 그의 소회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이제 나이 60을 넘겨서 생각하면 고석은 참 괜찮은 시기에 괜찮은 그 운동의 삶을 살았다. 너는 그나마 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오늘 지방자치법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 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하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7개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입니다. 해운대구 고층 빌딩에 무단으로 침입해 두 차례 낙하산 고공 낙하를 즐기다 처벌받을 러시아인들이 출국하자마자 101층 LCT에서도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인 A씨의 SNS엔 지난 24일 해운대 LCT 101층 옥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과 함께 LCT 건물 높이인 413m에서 점프전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예치하고 지난 22일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이들이 LCT 옥상에 무단 침입한 사실까지 확인해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해양 레저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걸맞는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사례로 제안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슈퍼요트 관광 활성화와 레저 산업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인 해양 레저 정책 토론회는 해마다 해양 레저 산업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오늘 오후 KBS 부산홀에서 희망울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청각장애 아동 오케스트라단과 청소년 어르신 댄스팀, 세터민 시각장애인 밴드 등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10개 팀이 지난 8개월간 익힌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캠코는 부산시민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 희망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수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윌리엄 달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양식 과학기술 교류와 수산물 판매 투자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 어업 생산량은 연간 189만 톤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서 56억 원 규모의 어항 복구 사업과 22억 원 규모의 친환경 양식 사업 등 각종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후 라오스 소방당국과 함께 소방기술전수와 소방차량 양여 협약을 체결하고 소방차 15대 시가 3억 원 상당을 라오스에 기증했습니다. 소방차 15대는 다음 달 초 경남 마산항에서 배에 실려 라오스로 운반됩니다. 이와 함께 부산소방당국은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국내 소방 시스템과 소방 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